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비밀을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것으로 삼손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지요. 22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변화나 시간의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삼손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되자 삼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만 있다면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믿음만 있다면 희망도 있습니다. 성경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책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입니다. 영화나 소설책들이 보여주는 최후 심판의 날, 인류 멸망의 날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날에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믿음의 자녀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거대한 고난의 무게가 그의 생을 짓누른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똑같은 철이라도 콘크리트 바닥 위에 칼이 내동댕이 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형체도 없이 찌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용수철은 어떠합니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져도 다시 튀어오릅니다.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 힘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 하나님을 굳게 붙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